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노인요양연금상품이 보다 다양해집니다. 그동안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등급으로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박정인 기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치매나 파킨스병과 같은 노인성 질환자들에게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인장기요양인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기간병연금 지급 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들은 장기간병연금 지급 대상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등급 기준인 1에서 5등급까지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이 설계 작업을 했고 하반기에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노인요양연금 상품의 등급 변화로 인해 장기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1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 상품 출시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증세와 복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개편을 놓고 파열음을 빚었는데요. 당정이 모두 숨 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신중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말해 논란에 불을 붙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부와 갈등하는 모양새로 치닫자 수위 조절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새누리당이 최우선적으로 지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고 증세는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의견 차이는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증세 복지 논쟁에 따른 혼선을 서둘러 정리하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안전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섣부른 결론 도출로 빚어질 수도 있는 더 큰 혼란과 역풍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우선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뒤 내년 예산안 처리 시점인 12월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주말 동안 접촉을 갖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은 우선 최신 건강보험료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해 실제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은 특히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세, 복지, 건강보험 등 사안별로 당정 협의를 갖고 대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지난해 4.4분기 장애인 취업자 수는 7,371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 발표한 2014 4.4분기 장애인 구인 구직 및 취업 동향에 따르면 구인 수와 구직자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했습니다. 성별 취업자 수는 남성이 66.3%, 여성이 33.7%를 차지했으며 각각 16.5%, 20.9% 증가했습니다. 또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가장 많았고 지적장애와 청각장애, 시각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입 구직자 2명 중 1명이 평균 2,8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온라인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가 신입 구직자 890여 명을 대상으로 부채 유무와 금액을 조사한 결과 47%가량이 빚이 있다고 응답했고 1인당 평균 2,76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빚은 대부분 제1금융권과 정부, 제2금융권에 지고 있었지만 대부업체와 카드 연체도 16%가량이 있었습니다. 빚을 진 주요 원인은 등록금과 학비가 32%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거 마련비와 식비, 차비 등 생활비 등이었습니다.
구직자들이 각자 빚을 상환하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한 기간의 평균치는 5년 6개월에 달했습니다. 김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이임식과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우연 신임 회장은 장애인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는 김해시를 만들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오나경 아나운서입니다. 김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4일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김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임태봉 전 회장의 퇴임과 권우현 신임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 장애인들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김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으로 연합회를 이끌어오며 지역 장애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임태봉 회장의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그간의 활동을 추억하고 신임 회장의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임태봉 회장의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이어 새로 연합회를 맡게 된 권우연 신임 회장의 취임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권우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족한 가운데 회장직을 맡아 큰 영광이며 김해시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도시 김해에서 장애인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또한 이날 행사에는 새 집행부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취임식에서 권우연 신임 회장은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김해시 장애인단체연합회의 발전을 기대해봅니다. 경남에서 복지TV 뉴스 오나경입니다. 경기도 평생진흥원이 여는 창의인성 콘서트가 시작됐습니다. 소년원이나 복지관 등을 찾아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게 됩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아리랑 선율이 깊게 울려 퍼집니다. 산만하던 학생들이 시선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의인성 콘서트 무대는 의왕의 한 소년원 내 강당. 멘토는 김벌레 사운드 디자이너입니다. 직접 만든 효과음을 들려주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비법을 전수해줍니다.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담배를 끊겠다. 담배 안 찾아. 자신의 어려웠던 경험을 풀어놓고 용기를 건네는 것도 빠지지 않습니다. 아주 재밌게 듣는 학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특히 한 학생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정말 다양한, 정말 창의적인, 정말 엉뚱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하신 것들 보고 감명 깊었다라고. 경기도 평생진흥원이 마련한 생활 속 창의 인성 교육의 하나로 지난달 열린 음악평론가 임진모 특강에 이은 두 번째 콘서트입니다. 외부 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년원이나 복지관 등에 찾아가 각 분야의 멘토 강연을 통해 꿈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앞으로 창의 인성 콘서트는 한부모 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장애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최현미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WBC 복지TV 부회장에 한국사회복지공자회 조성철 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이날 부회장 위촉식에서 최규옥 복지TV 회장은 직접 조성철 한국사회복지공자회 이사장에게 복지TV 부회장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조성철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수십여 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온 경험을 토대로 5천만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은 복지TV 고문의 경기도의회 금종래 의원이 위촉됐으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환희와 감동 그리고 축제의 한마당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회는 12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강릉, 서울, 경기도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대회 관계자 등 총 754명이 참가하며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서울시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1,500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입한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족 등에 공급되며 서울시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팔 사람과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오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서울 종로구가 노숙인을 위한 쪽방 거리 노숙 탈출 과정과 노숙인 사전 예방을 위한 생각 지움 과정으로 구성된 노숙인 생애 재평가 상담 과정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이는 노숙인 상담치료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알코올 의존과 자살 충동을 겪고 있는 노숙인 52명의 자활을 돕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성남시가 시각장애인을 위해 시정 소식지를 점자로 제작해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점자 소식지인 비전 성남은 국배판 책자 형태로 매월 200부가 발행되며 중증 시각장애인에게 우선 무료로 배포됩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화재사고 현장에서 용감한 시민 정신으로 주민들의 목숨을 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표창식에서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13명의 주민을 구조한 이승선 씨와 옥상에 있는 판자를 이용해 옆 건물로 13명을 대피시킨 진옥진 소방사 등 살신 성인으로 주민들을 구조한 8명의 유공자에게 재난대응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여수시 신체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보호에 앞장선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여수지부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날은 시도 의원과 관계자, 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3년 동안 수고한 이주일 이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과 협회기 이양식이 이루어졌으며 최정식 취임 회장은 명실상부한 여수시의 장애인 단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 행사를 한눈에 알려드리는 시간 복지 게시판입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2015년 티온버스 참여 희망기관을 모집합니다. 티온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이 문화, 역사, 전통, 생태, 환경, 교육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버스를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티온버스 이용을 원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단체는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굿네이버스에서는 미디어 전문 자원봉사 동아리 온플러스 6기를 이번 달 22일까지 모집합니다. 온플러스는 굿네이버스의 다양한 방송 진행 지원, 미디어 연계 이벤트, 홍보 활동을 지원하여 국내와 제3세계 어려운 아동을 돕는 미디어 전문 자원봉사 동아리입니다. NGO의 방송 활동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굿네이버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 게시판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설을 한 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 올해도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마련 비용이 대형마트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설 준비는 저렴하고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이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설 명절, 이제 차례상 준비도 하셔야 될 텐데요.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설 차례상 비용이 10만 원가량이나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서 넉넉한 설 명절 준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